자, 이제 분자량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자, 이것도 원자량과 거의 같다 보시면 되는 것이, 원자라는 개념은 얘들처럼 원소 한 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원자, 그 무게는 원자량이고, 분자의 경우에는 원소를 두 개 이상 결합하고 있는 상태라면 걔들은 분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원소, 원자, 원소 같은 말이고, 두 개 이상을 이루어진 물질의 질량을 말한다. 자, H2O는 H 두 개와 산소 한 개니까 원자가 아니죠. 분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체든 액체든 기체를 표시할 때는 항상 분자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란. 원자는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물 봅니다. H는 몇 번이었습니까? 원자 번호가 1번이었는데 예외라 그랬죠. 무게도 1이라서 1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습니다. 수소가 두 개 있으니까 더하기. 산소는 8번이네요. 짝수니까 8 곱하기 2. 얘는 2고요. 얘는 16이라서 분자량은 18이 됩니다. 자, 물은 여기입니다. 18입니다. 황산 구해보죠. 수소 역시 두 개네요. 1 곱하기 2 더하기 SO4는, 자, S는 여기에 16번입니다. 짝수니까 16 곱하기 2. O는 8번이죠. 8 곱하기 2가 16. 산소 한 개의 무게인데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으니까 곱하기 4가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산소 O는 8번 원소죠. 그래서 8 곱하기 2 해주는 것이 O 한 개에 대한 원자량이 되는 것이고, O가 4개 있으니까 그 원자가 4개 있다는 뜻으로 곱하기 4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하면 98이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이 수식을 다 암산을 해서 98 적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암산이 굉장히 둔하기 때문에. 이걸 왜 98 적었을까요? 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 많이 써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다 보면 무조건 암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HCl. 수소는 1번입니다. 그냥 1이고. 염소 아까 뭐라 했습니까? 35.5라 그랬죠. 더하면 36.5가 된다는 겁니다. HCl은 36.5. 황산 암모늄 분자량 조금 생각해 보죠. 자, 암모늄이 뭐였습니까? 암모늄은 여기 있네요. NH4. 황산기는 요겁니다. SO4. SO4. 그런데 암모늄은 1가 원소라서 얘한테 줄 게 없지만, 황산기는 2가 원소라서 얘한테 2를 묶어서 준다 그랬습니다. 자, 분자량 구해보면, 괄호 열고, N은 예외입니다. 14죠. 더하기. 수소도 예외. 1이죠. 1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으니까 4. 다음에 이걸 괄호로 묶어서 전체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황은 16번입니다. 곱하기 2하면 32가 되겠죠. 다음에 SO4에서 O4는 O가 16이었죠. 8번이 16 곱하기 4하면 64가 됩니다. 자, 이건 아마 132가 나올 텐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입니까? 18 곱하기 곱하기구나. 18 곱하기 2. 8이 16, 36이고 요거 두 개 더하면 98입니까? 98 더하면 18 곱하기 2는 8, 2, 16, 36 맞죠? 32, 64는 96이죠.
겁니다. 96 더하면 132가 나오죠. 따라서 이렇게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